부산 개성 일대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확실시됩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1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신청한 개성 역사유적지구는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경제 지면에 오른 소식 함께 보시죠. 이건희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삼성판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출연키로 해 기초과학과 소재기술 등 3대 미래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은 지능형 지속공격의 대응 솔루션을 찾기 위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주경제가 주최한 2013 공공금융 보안 솔루션 컨퍼런스에서는 주요 보안업체의 실무자나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최적의 보안체계 실현에 필요한 고도화된 전략과 보안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해외 출장 시 성추행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돈이 안 되어 포기했던 사업을 5년 만에 재개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대명사였던 일수와 자동차 할부 업계 등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플레이어 챔피언십에서 시즌 4승, 투어 통산 78승째를 올렸습니다. 매 시즌 들어 5월 중순 이전에 4승을 거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영국 국립의료연구위원회 영양센터에 따르면 아침에 먹은 양과 상관없이 오후에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음식의 양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침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생기 넘치는 하루 보내시고요.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